มาที่482ค่ะเหมือนก้าวเปลี่ยนมือแล้วเหมือนก้าวนับ1เหมือนก้าวนับ2ค่ะและเหมือนก้าวเป็นบาทอยู่482ค่ะนะ네, 태국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번호판 경매, 그러니까는 자동차 번호판이죠. 자동차 번호판을 경매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경매에 낙찰되신 분들이 아주 기뻐하고 계신데요. 경매 시작가인 3,000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1만원, 12만원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번호판을 낙찰받게 되어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미광수카, 해피! 보시는 대로 경매가가 대충 이렇게 보면은 한 5-60만원 정도에서 아주 싼 번호판. 지금 보시는 경매는 가장 싼 경매예요. 요거 이전에는 아주 비싼 번호판들이 경매가 다 끝났고 지금은 경매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싼 그런 번호판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태국 북부의 람빵이라는 작은 도시예요. 람빵도 태국의 하나의 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경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매가 열리는 곳은 람빵에서 크기로 가장 큰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이런 번호판을 이제 Vanity Plate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허영심 번호판이라고 부르는데 태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이름은 Super Number입니다. Super Number인데 이 Super Number를 가지고 내 차에다가 이런 그림을 달아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뽐낼 수가 있겠죠. 경매가 열리는 장소는 2층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층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난리법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매장 안으로 이렇게 슬슬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호텔 대회의실이나 뭐 연회장 같은 데서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경매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고 주변에 이제 도우미들이 어떤 경매에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하는 순서를 이렇게 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에 걸어 놨는데 일단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번호판을 받아요. 번호판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아 내가 경매에 참가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번호판을 들 때마다 1000바트,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00원, 한 4만원 정도, 한 요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번호판이 뭐 그 특별한 기능이 있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보면은 이렇게 람빵의 상징인 마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각 지역마다 그림이 다 달라요. 방콕은 방콕의 그림이 있고 뭐 다른 데는 다른 곳에서 이제 상징적인 그림을 번호판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호판들이 가격이 싼 거는 제일 싼 거는 3,000바트, 그러니까는 12만원 정도에도 낙찰 받을 수도 있지만은 좋은 번호, 그러니까는 비싼 번호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번호보다 막 그래가지고 3,7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면은 사람들이 우아하고 보통 비싼 번호, 그러니까는 비싼 번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은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이 지역 람빵 같은 경우에 그냥 그림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싼 것 같은 경우에 운이 좋다 이러면은 한 12만원 정도에도 살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경쟁이 좀 붙었다 이러면은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번호판 경매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참여해 보려고 저기 등록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외국인이라서 뭐 서류가 준비되는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류를 준비를 안 해왔더니 이번에는 불가능하고 재미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서류가 너무 많아서 등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예 없죠. 없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데 미국이라든지 영국 혹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니티 플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쪽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 같은 경우에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경매로 만들어진 금액은 이제 태국 정부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교통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후원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태국에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있는 번호판을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번호판을 손에 넣었구나, 이런 게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이벤트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